중학교 3학년인데 호동이 형이랑 키가 비슷해요. 와, 예, 더 커요. 체격도 비슷해요. 체격도 비슷해요. 예, 저랑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훨씬 잘생겼어요. 아저씨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너무나도 예. 민수군은 어떤 장기로 스타킹에 도전하셨어요? 어머님이. 예, 어머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님 저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머님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민수가 또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더 용기를 내시고 괜찮습니다. 민수군이 엄마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용기 주세요. 엄마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어머니가 너무 감정이 넘치셔서 나오시자마자. 어머니,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민수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는 4살 때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어요. 네. 키는 이렇게 크고 덩치는 큰데 IQ가 40 정도 되어서 2, 3살 정도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민수군, 민수군 피아노가 좋아요? 네. 피아노가 이따만큼 좋아요? 이따만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이야.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네요. 민수군. 네. 민수가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멋지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에 전 세계 다 방송으로 나가요. 그러면 민수군이 모든 국민들이 민수군 대단하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럼. 오늘 그러면 멋지게 스타킹에서 피아노 쳐줄 수 있나요? 네. 예.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민수군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봐요. 이야. 예. 자,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예.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 민수군이 어떻게 보면 방송국이라는 환경, 낯선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낯선 환경에서 또 처음 무대를 가져보는 건데요. 굉장히 긴장이 될 겁니다. 네. 우리 민수군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민수 화이팅! 민수 화이팅!